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스키왕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소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홀그레인을 넣고 만드는 소스예요. 이 소스는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음식을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우리 치킨을 찍어 먹어도 되고요. 뭐 어떤 걸 찍어 먹어도 괜찮은 아주 소스예요. 저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하고요. 그다음 허니 머스타드 소스, 마요네즈, 그다음 레몬청. 레몬 주스는 좀 약해요. 그러게 레몬 원액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설탕하고 매운 고추예요. 그다음에 양파하고 넣어서 하면 이게 새콤달콤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아주 곱게 다져줄게요. 많이 만들지 말고 한 일주일 먹을 양만큼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돈가스 집에 가면 생선 가스 같은데 나오는 거 보면 소스 나오죠? 그거 요거 이렇게 해서 드셔도 돼요, 이거. 다음에 청양고추. 와, 고추 매워요. 매운 건 조금만 드시면 돼요. 저는 요 병에다가 아예 만들어 놓고 그냥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10숟가락 정도. 자, 10숟가락 정도에다가 머스타드 소스 있죠? 자, 크게 한 숟가락. 다른 데 그릇에 해서 또 옮기지 말고 원래 담아 놓을 그릇에다가 그냥 바로 하세요. 설탕 크게 한 숟가락. 마요네즈가 시기는 해요. 얘도 식으지만 레몬에서 신맛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레몬에서 나오는 신맛 여기 한 숟가락 이렇게 넣어서 설탕을 녹여주세요. 자, 이게 새콤달콤하고 이렇거든요. 마요네즈가 원래 좀 짭짤하잖아요, 그죠? 이 머스타드 소스도 약간 들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소금을 넣지 않아도 되고요. 자, 마늘하고 고추하고 여기 다져놓은 거 넣을게요. 자, 요렇게 해서 넣었는데 맛을 볼까요? 새콤달콤한 데다가 여기 고추가 들어갔잖아요. 고추의 향도 있고 매콤한 맛이 있어서 아주 좋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소스로 드시면 돼요. 샌드위치 할때요 소스를 넣어도 되고요. 샐러드 할때요 소스를 써도 되고요. 이거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는 김밥이 마요김밥이라고 해가지고 참치에다 마요네즈 넣어서 하잖아요. 요거 한번 써보세요. 아주 괜찮아요. 달달한 마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